아, 네. 7강하고 7강, 8강, 9강 주요 문장을 복습해 볼게요. 자, 세레디는 썼습니다. 그의 첫 책, 이러한 책을 뭐한 뒤에 썼냐면 편집자가 제안한 뒤에 그녀가 세레디가 한번 쓰는 것을 시도해 봐야 된다고 헝가리에서의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자, 그다음 2번으로 갈게요. 자, 동부 솜꼬리 토끼들은 굴을 파지 않아요. 비록 그 토끼들이 피신하긴 하지만 사용되지 않는 동굴들로 이 동굴들은 파졌던 것인데 다른 동물들에 의해서. 자, 이 암컷 토끼를 말하고요. 임신한 암컷 토끼는 어디에 줄지어 깝니다. 자기의 둥지에 줄지어 까는데 바로 잔디를 가지고 그녀의 배로부터 나온 털을 가지고 바닥에 죄다 깔아요. 자, 그 다음 6번으로 갈게요. 6번. 자, 비록 로웰이 시를 조금 써보긴 했지만 초기 그의 어린 나이로부터 말이죠. 강조구문 it was that 해석을 하는데 바로라는 단어를 넣어준다. 바로 우연한 마주침이. 그 마주침은 바로 뭐뭐 이 사람의 Imagination and Fancy라는 작품과의 우연한 바로 그러한 마주침이 그녀의 아버지의 소장품 중에 있는 자 그러한 우연한 마주침이 바로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시에 대한 진지한 흥미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자 로엘의 평생에 걸친 평가는 이 평가는 위에 나왔던 요 사람 이 키츠의 글에 대한 평가인데 특히나 아름다움과 인간의 갈망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로웰의 평생에 걸친 평가는 집대성이라는 얘기는 요약됐단 얘기요. 잘 요약되었습니다. 그녀의 두 권짜리 그 시인에 대한 연구에서 자, 이 연구 혹은 이 책은 출간되었는데 그녀 인생의 마지막 해에 자, 책이 잘 출판되었다. 자, 여긴 됐고요. 8강으로 8강이 아니라 자, 몇 강이죠? 9강으로 갈게요. 9강. 8강 지금 했고요. 자, 9강. 자, 요거는 마지막 문장의 주제였죠? 아하 모멘트, 깨달음의 순간이란 게 질문의 주제였고. 자, 토마스 에디슨은 실패했습니다. 만 번. 그러다가, until은 측독지표로 그러다가라고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다가 번개가 번뜩이는 것처럼 뒤에 거 먼저 백열전구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그에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떠오른 해결책 덕분에 그는 바꾸어 놓았어요. 세상을. 자, 그다음 두 번째 인물 로저 파크스는 알지 못했어요. 바로 그녀의 조건에 저항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그녀가 처한 조건이라는 것은 인종적 편견의 부당함의 조건이었는데. 자, 그리고 또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수감되는 것과 폭행당하는 것과 훨씬 더 나쁜 것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유발할 거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연결돼요. 무엇을? 혁명을 유발할 거라는 걸 말이죠. 이 혁명이란 역사를 바꾸어 놓을 혁명입니다. 모든 남성과 여성들을 위해서 인종과 상관없이. 그래서 뭔가 이제 계산하고서 어떠한 일이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깨달음의 순간에 그 직관을 따랐다. 자, so 역시나 그러한, 자, 역시나 그러할 거예요. 역시나 당신도 받을 겁니다. 바로 탁월함의 당신만의 깨달음의 순간을 어떻게 예상치 못하게, 그리고 당신 자신의 어떠한 노력을 통하지 않고서도 깨달음의 순간을 얻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주제는 미국에 있는 컨트리 음악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밑에 볼게요. 20세기에 걸쳐서 컨트리 음악은 성장했는데 토착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난 음악으로부터 자, 이것은 노동자 계층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었고요. 자, 이러한 음악에서부터 상업적인 음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업적 음악은 다른 이들에 의해 만들어졌는데요. 목적은 어필할 수 있도록, 매력을 호소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정체성에게 말이죠. 근데 그게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실제로 노동자 계층이든 아니든지 간에
자, 그다음 상징적인 컨트리 음악의 상징적인 의미는 이것은 공헌된 가장 좋아하는 음악으로서 말이죠. 누구의? 뉴 잉글랜드의 교육을 받고 상류층인 조지 부시 대통령이 가장 좋아한다고 공헌된 음악으로서의 컨트리 음악의 상징적 의미는 이렇게 동사로 연결돼요. 그 의미는 명백합니다. 자, 그리고 안에는 이 앞에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요. 자, 이것은 그를 부시 대통령을 보통의 미국인이라고 소개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러한 컨트리 음악의 상징적 의미는 명백합니다.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지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3번 갈게요. 자, 중간에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다수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우리가 진짜로 소비하는지 우리의 시간을 분사구문 여러 가지 것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면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이란 우리가 말하기에 정말로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해라 라는 게 질문의 주제였어요. 자, 그 다음 요거 이로써 나른 띨 구문 정리했죠. 르네상스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묘사하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예술적인 창의적 잠재력을 아니면 바로 천재성으로서의 영감의 원천을 비로소 묘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없다가 르네상스 이후에 생겨났다. 자, 발명에 대한 핵심적인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데 소위 천재 혹은 천재성이라는 것이 아이디어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그전에 어떠한 누구도 이전에는 가져본 적이 없는 아이디어이고요. 자, 그리고 임마뉴엘 칸트의 말을 빌리자면 요 뎃은 앞에 있는 요 뎃과 병렬구조 이렇게 짝꿍입니다. 그럼 이제 주어를 똑같이 잡아주면 되죠. 자, 그리고 임마뉴엘 칸트의 말을 빌리자면 말에 따르면 발명에 있어서의 중요한 발명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중요성은 dead 이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돼요. 바로 즉 발명의 핵심이라는 것은 천재성이라는 것은 간주되어야만 한다는 것인데 모방정신의 바로 그 정반대라고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재성의 정의, 발명하는 것의 핵심 요소가 이러하다. 자, 게다가 이 칸트는 확립했는데요. 천재 혹은 천재성이라는 거, 천재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어떻게 그 천재성이 자신의 결과물을 야기시키는지를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not a but b다. 오히려 이 천재성이라는 건 주는 것인데 그 규칙이라 함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받으시면 돼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과학적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으로 타고나서 되는 것으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where 주어가 동사한 곳에서 동사한 경우에 어떠한 저자가 O, A to B, A를 B에 비치다. A는 B 덕분이다. 어떠한 저자가 자신의 결과물이 본인의 천재성 덕분인 경우에 그 저자는 그 자신이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러한 아이디어를 품게 되었는지 상상하게 되었는지 역시나 또한 in his power no부터서 할 수 없는 이돼요. 역시나 또한 할 수 없는데 첫 번째 만들어내는 것 말이죠. 그 유사한 것을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지침으로 말이죠. 이 지침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다른 사람들을 어떠한 위치, 입장에 데려다주는, 놓아주는 그러한 지침인데 이 입장이란 비슷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에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주는 뭐 어떤 이 뭐 지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걸 전달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천재가 천재성을 발휘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땐 뭐 과학적인 어떤 분석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즉 천재성이란 타고나는 재능이다 라는 게 질문의 주제예요. 자,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